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CS 베이스볼 지금 서울점 지점장을 맡고 있는 나홍주라고 합니다. 아, 형님. 네. 저는 일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탄간이에요. 네? 네? 일단 저는 진짜 뭐 배워본 적도 없고 야구 안 좋아해요. 이거 지는 것도 잘 몰라요. 어깨에 손을 대고. 어깨에 손을 대고요? 네. 앞으로 크게 한번 들려볼게요. 앞으로 크게. 크게. 최대한. 네. 공 던지기 전에는 네. 근육을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체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종축 스트레치.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오늘 잘 치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치님 저는 네. 배워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대책 없이 흔드네요. 아, 네. 아, 좋아요. 잘하면 가는 거 하겠는데. 지금까지 지도했던 사회인 선수들보다도 네. 훨씬 더 세요. 와! 일단은 네. 좋은 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아, 안 좋은 것부터 말씀해주세요. 이제 왼발, 앞발이 착지할 때 네. 오픈이 돼버려요. 오른발 뒤꿈, 오른발 이렇게 딛죠. 네. 그럼 이 뒤꿈치와 뒤꿈치를 붙이죠. 네. 그랬으면 이 스텝이 나가는 게 일직선으로 똑바로 딛어요. 아, 이렇게. 이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해요. 병진? 네? 병진 운동. 아, 병진 운동. 네. 근데 지금 던지실 때 보면 이 스텝이 아, 왼쪽으로 빠지면서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구 방향 쪽으로 힘을 더 쓸 수가 있는데 더 못 쓰는 거죠. 아. 이때 중요한 게 더 있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텝이 나가는 거리가 길어요. 아, 또 멀리 나가는 그렇죠. 아. 그다음 두 번째는 스텝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랑 멀 그렇죠. 아. 투구 방향 스텝을 똑바로 뛸 때 이제는 스텝이 나가는 거리랑 속도를 강하게 아. 앞으로 돌진한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밟아 나가면 되겠죠. 공을 쥐고 있는 이 던지는 팔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아. 이게 문제예요. 회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상체를 회전시켜서 팔을 뿌리는 거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상체를 움직이면 몸에 붙어 있는 팔은 몸에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올바른 신체 사용 순서인데 네. 그 회전이 너무 좋아요. 와! 회전 인력이 너무 세요. 아, 그래요? 선수보다도 좋아요. 와, 형. 아이, 코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로 진짜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회전력이 워낙 좋아요. 네. 오른쪽 어깨가 이제 던지고 나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네. 이 얘기 뭐냐면 어깨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 네. 근데 이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건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네. 탑의 위치를 정확히 잡고 던지고 네. 그 다음에 몸의 회전으로 던지는 걸 확실히 습득을 하면 130은 충분히 던질 수 있어요. 어깨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 관절들은 다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분리가 돼 있어요. 네. 몸과 팔을 하나로 합체시켜주는 고정이란 걸 하지 못하면 팔이 계속 풀려서 팔로밖에 던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뒤통수 쪽으로 깍지 한번 껴보실 거예요. 그리고 왼팔을 내려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날의 뒤통수의 경례.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내 몸 뒤쪽으로 가장 뒤쪽으로 쭉 당겨볼게요. 그렇죠. 더 당길까요? 끝까지 스톱. 이게 잠정. 아, 그러니까 마치 활을 당기는 그렇죠. 네, 이걸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더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날개뼈를 견갑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이 등의 힘, 오른쪽 날개뼈의 힘으로 팔꿈치를 당겨서 고정하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정면에 두고 팔을 고정시켜서 던지는 감각이 없어요. 한 번도 고정을 해서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닝할 때 정확히 고정을 해서 딱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계속 느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상태로 공을 던질 거 아니에요. 야구라는 스포츠는 이 상하체가 따로 분리돼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체는 직선운동, 상체는 회전운동. 그래서 하체는 무릎을 꿇어서 고정시킨 상태로 상체만 회전하는 트레이닝이 이 트레이닝이에요. 모아서 그렇죠. 회전 크게. 그렇죠. 근데 야구공을 던질 때도 조준하고 겨누는 행동을 해야 해요. 어깨를 끌어당겨서 어깨로 조준하는 걸 에이밍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밍 자세라고 부르죠. 에이밍 자세. 네. 누가 저한테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에이밍 자세라고. 아, 이 자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 그러니까 이 왼발이 공을 던지려면 착지를 해야 공을 던지겠죠. 네. 이 왼발이 착지하는 타이밍에 무조건 이 에이밍 자세는 잡혀 있어요. 와. 고정시킨 상태를 풀지 말고 몸의 회전으로 팔을 뿌리시는 거예요. 아. 던지고 난 다음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마랑님은 계속 끊어져 있죠. 네. 이러면 앞스윙이 짧아져요. 아. 그래서 공을 던졌으면 세 번을 크게 쳐줄 거예요. 아.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힘을 풀어버리지 말고 네. 힘을 끝까지 줘서 세 번을 칠 때까지 아. 멈추지 말고 가속감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네. 끝까지 던지는 거죠. 회전을 끝까지. 힘들죠? 어, 되게 힘들어요. 힘, 주먹, 회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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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어깨가 앞으로 오면 팔이 뒤로 가겠죠? 네. 그러면 어깨가 바깥으로 가면 팔이 안으로 오겠죠? 네. 이 움직임으로 잡아서 어.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쭉 잡아서 몸을 넘기시고. 아. 스톱! 시선. 자, 보면 어깨 위치 이제 바뀌었죠? 네. 자, 다시. 어깨 위치가 빠르게 바뀌면 바뀔수록 회전력이 높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왼쪽 어깨와 몸을 쓰는 순서를 정확히 써야, 빠르게 써야 어깨 위치가 빨리 바뀌어서 회전력이 높아집니다. 쭉 잡아서 넘기시. 그렇죠. 왼쪽 힘. 다시. 이 오른손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오른팔 중심으로 자꾸만 공을 던져요. 근데 반대로 왼쪽을 100% 중심으로 공을 투구를 해야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질 때 팔을 중심으로 던지지 말고 왼쪽 어깨를 이쪽을 중심으로 투구를 해야 해요.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을 던질 때 오른쪽은 쓰지 않고 계속 왼쪽만 쓰고 있죠? 네. 이 느낌으로 공을 던지면 돼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처음에 에이밍 자세, 두 번째 몸에 강한 회전으로 팔을 뿌리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피니시 자세. 이제 여기서 글러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더 꽉 잡아서 이쪽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에임을 잡아서 그 다음 똑같이 얘를 쓰는 거예요. 쭉! 하나! 그때 손목이 풀리면 안 되고 꺾어져 있으면 더 잡을 수 있겠죠. 상체 좀 세우시고 오른손 하나 둘 셋 쭉 당겼죠. 네. 오른팔로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힘 이쪽을 써서 몸을 회전 잡아넘기는 회전 하나 둘 셋 진짜 잘했어. 와 에임 대세를 네. 네. 기억하시고 그렇죠 잡았죠. 네. 똑같이 왼쪽 지지대를 써서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볼 엄청 빨라졌죠. 아 하나 둘 자 이제 세 번을 쳤던 걸 한 번만 튕겨져 올라가는 반동을 한 번만 써볼게요. 네. 다리 이거 할 때 이걸 모르게 타이밍을 네, 나갈 때 다리 들고 나갈 때 당기는 거. 아 이거 하고 이 나갈 때 그렇죠 당겨서 아. 잡는 거예요. 팔꿈치 잘했어요. 그다음 회전 그렇죠. 오 장전을 깊게 장전 아! 지금 아! 장전 지금! 장전! 아! 지금! 아! 오늘은 하체는 아니고 상체를 했어요. 어? 보여요? 팔꿈치 우리가 탑의 위치 정확히 장전되어 있죠? 네. 발이 오픈되는 거 오늘 하체는 안 배웠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선수에서 와 이거 잘해 야 이거 습득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운동도 워낙 많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계속 몸을 쓰는 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인지하고 내가 캐치하는 게 워낙 좋아요. 본능적이다? 네. 진짜 탈인간인데요 그거? 어 지금 이거 말 중에 왕이라네. 아 감사합니다. 아, BCS 우리 베이스볼 퍼포먼스에서 네. 어,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메커니즘이 깊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뭐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체 써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색다른 경험에서 아, 네. 너무 재밌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받아들이는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아, 예. 그래서 가르치는데 또 재미가 또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네. 120까지는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하게 되면 네. 130도 한번 노력을 하겠는데 일반인 130 정도면 중학생 아이들도 던지기 솔직히 힘든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빼고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꿈의 구속인 거예요. 아, 130 바로 전 단계니까. 송파구? 네, 송파구에 있는 BCS 베이스볼 퍼포먼스의 나홍주 코치님과 함께 정말 팬들하게 투구 연습을 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잘 따라하셔서 앞으로도 뭐 저희한테 방문을 해도 좋지만 아니면 영상으로도 요즘 배우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 걸 따라하셔서 부상 없이 끝까지 원하시는 나이까지 충분히 즐겁게 야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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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